루시퍼는 복장이 두 개예요. 이 복장과 그 엔딩 씬 이후에 나온 복장. 그때는 포니테일을 합니다. 나 거기서 루시퍼한테 취했어. 그 영겁의 세월을 살았다는 그 뿔. 그 뿔 잡으면 아주 좋지. 어휴, 손잡이가 있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드워크입니다. 오늘의 제가 할 이상형 월드컵 바로 헬테이커 이상형 월드컵. 자, 헬테이커 가장 최고의 캐릭터를 뽑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16강이라서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기대가 되는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이 헬테이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저는 게임입니다. 아, 우승! 아유, 시작하자마자 우승 후보가 나와버렸다고, 젠장! 자, 16강 채우기용 해골 노예랑 루시퍼 누나. 자, 루시퍼 본처죠? 예, 헬테이커 속 최고의 인기 캐릭터라고 손꼽히는 이 루시퍼의 매력.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적여 보이는 외모, 그리고 갯무애가 있어요. 얘를 따르는 직원들이 얘를 무시했을 때 그 얼굴의 빨개짐, 거기서 조금 치여요.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증거인 이 하얀 뿔. 이거 스토리적으로 설정이 있는데 악마들의 뿔은 원래 검은색인데 이 하얀색은 진짜 영겁의 세월을 살아왔다는 증거래요. 그 말은 뭐다? 할머니다. 루시퍼 누나가 아니야, 루시퍼 그랜드마마야. 저스티스 대 헬테이커. 둘 다 선글라스 대? 야, 선글라스 더비다. 참고로 저스티스가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눈이 장님이에요. 눈이 안 보입니다. 선글라스 벗기면은 이거 하얀 눈이 나요. 헬테이커 둔가이야, 둔가이. 악마들을 너무 찍고 난 나머지 그 악마들을 사랑하게 된 거야. 와, 저스티스 마음에 들어. 저스티스도 은근 제 취향이에요. 복장부터가 되게 멋있잖아. 체육이용 경찰. 과학의 악마 판데모니카. 원래 판데모니카 되게 피곤상이에요. 거기선 되게 얌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숨을 푹 자고 오면은 이런 얼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과학의 악마 판데모니카예요. 약속 시간 늦으면은 그냥 괴롭힙니다, 헬테이커. 경찰은 글쎄, 난 경찰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 커피 제때 안 주면은 칼로 찌르는 나쁜 녀석 판데모니카 갑시다. 아, 이거 드드라다. 나 이거 처음 놀랐을 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 이게 원래는 다른 거였어. 원래는 이게 맞는데 상스러운 악마거든? 근데 하글 패치 잘못됐을 때는 스피어 거리여가지고 조금 그랬죠. 채우기 형 루시퍼 옆에 서있던 해골? 아, 이 해골이 아니에요. 진짜 매력있는 캐릭터는 우슈! 그 해골이에요. 우유 해골이 없네, 우유 해골. 상스러운 악마 드드라다 가겠습니다. 아, 우승후보 두 번째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 루시퍼랑 삐까치죠. 위대한 파리 벨제붑. 아, 벨제붑도 괜찮은 캐릭터인데 하필이면 파리 모습이 먼저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저조해요. 진 히로인인데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 미쳤죠? 이 캐릭터 바로 그래 당장 하자. 선택지 고르면은 망치 들고 다리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매력점이 진짜 많아요. 일단 정형적인 하투는, 그리고 세교기라는 너무나 노골적인 칭호, 그리고 압도적인 볼륨감, 그리고 은근한 갯모에. 얘가 로맨스 소설 보면은 굉장히 상스럽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처녀빛이에요. 아, 우승후보 세 번째. 참고로 얘들 세 명 있지만 영혼은 하나입니다. 얘들 칼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베로스는 이 짤보다는 그 짤이 더 진국인데, 그 잘못했을 때 옆눈 보는 거. 아, 그거 귀여운데. 아, 고위 처형인 저지먼트. 아, 나 저지먼트 너무 좋아. 검정색 피부가 날 미치게 해. 난 솔직히 케르베로스도 케르베로스지만 난 저지먼트를 더 좋아해. 케르베로스는 네 명이서 가능하다고요? 복상사당하지 않을까? 케르베로스냐 저지먼트냐. 난 저지먼트 할래. 왜냐하면은 저지먼트가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약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쇠사슬을 속박하는 그 씬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릿빛 피부가 날 미치게 하지. 아, 말리나 깸창. 말리나 깸창이에요. 술 좋아하고요. 지드라드랑 자매사입니다. 이자벨도 괜찮지. 아, 헤븐즈 테이커는 언제 나와요? 헤븐즈 테이커도 만들어주세요. 헬 테이커가 있으면 헤븐즈 테이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큰둥한 악마 말리나. 얘 힘함에 하거든? 얘 왈도 게임에 왈도 쓰리 하는데 좀 힘들어. 그거 한판 하면은 시간수사 게임이라서 계속 해줘야 돼. 근데 말링이한테 다른 게임 알려주면 안 되나? 현재 게임은 하지 말고 이런 게임은 어때? 액션 게임인데 나 헬테이커와 레슬링을 하는 거야. 침대에서 이야기해볼까? 빨리 날게요.
피곤한 악마 판데모니카랑 위대한 파리벨. 아 피곤한 악마랑 과학의 악마랑 다른 버전 있네. 아니 우효액을 내놓으라고요. 솔직히 우효하는 액울이 더 잘 나간다. 걔들이 게임 살렸는데. 아 그래도 파리는 불가능이야. 아무리 내가 극한의 가능충이라고 해도 파리는 못해. 아, 자, 왔습니다. 8강전. 과학의 악마 판데모니카랑 세계의 악마 모데우스예요. 과학의 악마. 지각하면은 일단 포크로 찌릅니다. 세계의 악마. 지 말 안 들으면은 망치로 다리 부셔버립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는 히로인들. 장점. 네.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 장점. 와요. 비율이 좋아. 그리고 모데우스의 퇴치법 압니다. 바로 로맨스 소설을 보여주면은 바로 그냥 부끄러워합니다. 데이트하자는 말 하면은 바로 그냥 물이 줄줄 흐를걸.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로 가겠습니다. 끝내주는 악마 저스티스랑 시큰둥한 악마 말리나. 저스티스가 진짜 성격이 쿨해서 난 저스티스가 마음에 들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속성 얘한테 다 있다. 쿨한 누님에다가 무엇이든지 받아주고, 그리고 과거에 한 따까리 했던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속성 다 들어가 있어. 근데 헬테이커 속 그 내가 드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애들 크다. 악마들이라서 그런가? 욕심이 그득하네. 난 저스티스 할게. 저스티스 누님 너무 좋아. 피곤한 악마 판데모니카랑 위처형이 저지먼트. 난 저지먼트. 난 저지먼트 너무 좋아해. 압도적이야. 그냥 어딜 비벼 저지먼트지. 어? 솔직히 난 저지먼트 너무 좋아. 아 상스러운 악마 즈드르라다. 지옥의 CEO 루시퍼. 아 상스러운 악마 즈드라다. 아, 즈드라다도 괜찮은 캐릭터인데 아이 본처가 있어요. 아이 루시퍼가 미쳐. 루시퍼 아마 헬테이커 인기순위 하면은 1위일걸? 진짜 내가 헬테이커 관련된 영상 보잖아? 루시퍼 나오는데 다들 흑인분들 와우 하는 그 짤마냥 와우 하고 다들 소리치더라고. 루시퍼는 복장이 두 개예요. 이 복장과 엔딩 씬 이후에 나온 복장. 그때는 포니테일을 합니다. 나 거기서 루시퍼한테 취했어. 약간 이 잔주름. 야 이 잔주름이 너희들 무시하는데 이 잔주름이 그녀의 매력, 그녀의 농후함을 더 살렸어. 이 씹덕들만이 알 수 있다고 이거는. 메알루다가 꿀자랄들은 이 주름에 한 표할 걸. 그리고 영겁의 세월을 살았다는 그 뿔. 그리고 뿔 잡으면 아주 좋지. 어휴 손잡이가 있네. 아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루시퍼 하도록 할게요. 아! 어쩔 수 없다고 젠장! 자, 지옥의 CEO 루시퍼라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인데. 아 모데우스도 매력 있고 루시퍼도 매력 있는데. 루시퍼 본처야. 야 헬테이커의 대화 속에서 이런 멘트가 있어. 자 이제 애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러 가 라는 말을 해. 그 말은 뭐다? 우리 헬테이커랑 그때까지 간 사이라는 거야! 루시퍼는 할머니라고? 야 헬테이커는 극한의 가능충이야. 벨제브 파리 모습인데 벨제브 보러 갔어. 그 정도로 걔는 극한의 가능충이야. 세교계 악마 모데우스. 아 모데우스 이 치마도 미치는데. 아 근데 이 그윽한 눈. 누나 날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아 근데 루시퍼 그 갯모에 생각하면은 아 난 루시퍼 고를 것 같아. 난 루시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루시퍼 할게. 와 현처형인과 전처형인이네. 야 고위처형인이 진짜 성격 좋은 애들만 모은 것 같아. 저지먼트는 보스전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착한다고 생각 못하겠는데 얘 칭찬해주면 아주 좋아 죽습니다. 주지먼트 가겠습니다. 주지먼트 내 주지를 웅장하게 하는군. 자 헬테이크 속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 결승전. 일단은 누구를 고르든 잘 골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정말 만족할 만한 대결이에요. 아 근데 다들 루시퍼 루시퍼 외치네.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왼쪽의 마음에 많이 기울이긴 해. 그리고 얘가 제작자도 노렸는지 루시퍼를 굉장히 신경쓴 티가 나요. 앞치마 커플룩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우사. 아 이뤘어 헬테이크 속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 우승. 지옥의 CEO 루시퍼. 아마 1위가 루시퍼고 2위가 모데우스나 케르베로스이지 않을까? 맞네. 내 생각 맞네. 내 생각 그대로네. 아니 제작자님 우효액을 넣으라고요. 우효액이 들어가야 돼요. 와 판데모니카 어떡해. 젠자 파리보다 딸린다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헬테이커 속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 1위부터 16위까지 봤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를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좋았다리.